자, 미녀만 초대한다. 미녀만 나에게 요청해라. 보자. 오늘 특별 성공을 허락해 주겠다. 오늘은 약간, 아이 뭐야 씨발. 귀신이야 뭐야 이 새끼는. 형님. 씨발 깜짝이야 뭐야. 뭐야 너 지금 범죄자야 뭐야. 뭔데? 너 지금 뭐 하는데? 놀이터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세상 다산 표정이냐 근데? 네. 야 크리스마스 이분들 좀 있으면 뭐 하냐? 저 이제 집 가고 있습니다 형님. 뭐 딱 보니까 여자는 없어 보인다. 뭐야 그 웃음은? 네? 아, 이 새끼 안 돼. 이 새끼 무서워서 안 되겠어. 꺼져. 이 새끼 됐어. 뭐 무서워. 이게 분위기가 무서워. 아, 공포야, 공포. 아, 좀 마음 좀 달랠라 그랬더니. 아니, 미녀만 하라니까 왜 추남들만 하는 거야? 오늘은 그 온라인 소개팅, 오케이? 어머, 깜짝! 그래. 야, 뭐야, 벽이야, 뭐야, 그래. 아니, 지금 쌩얼인데. 야, 나도 쌩얼이야. 아, 뭐야, 두 명이야? 아, 대박이야. 야, 두 명은 안 돼. 내가 두 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. 저만 하면 되죠. 그래. 빨리 정체를 밝혀라 빨리. 아 밝힐 수 없어요. 지금 진짜 개쌩얼이에요. 아 그만 4분의 1만 빨리 까봐. 아 어떡해. 네 아, 어디서 이 지금 성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날려버릴 아, 거니? 아 성공이고 뭐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. 아 방학이야? 뭐야? 고딩이야? 네. 아이 철컹철컹 씨. 야 고기가 처먹어. 아 급식은 안 돼요. 급식은 철컹철컹이라고. 아이 뭐 다 고추 파티야. 오케이. 들어와라. 안녕하십니까 형님. 아이씨 아 개새끼야 너 푸사로 장난질 할래? 아 죄송합니다 형님. 형님 진짜 팬입니다 형님. 아 푸사에 또 속았네. 아, 아 너무 보고 싶어서 형님. 어쩔 수 없음. 아 개새끼야 그냥 온라인으로 가. 아 형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. 아 정말 천국이 아니다 형님. 형님 근데 제가 그 영통 걸었을 때 형님 동공이 커지던데 형님. 어 부산을 잘 몰랐어. 아 네. 구글링했는 개새끼야. 형님 저도 성공할 수 있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. 그래. 네. 앞으로 사기 치지 말고 개새끼야 정직하게 살아. 빠그. 빠그. 이거 한 번만 해줘. 그래. 아 개열받네 진짜. 이러려고 내가 성공한 게 아닌데. 야 지금 이제 나는 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응? 아, 저런 새끼를 지금 같이 있을 때가 아니야, 지금. 안 돼, 지금.
아, 이게 프사를 믿을 수가 없네. 오케이. 내일 몰라, 어디 살지 몰라. 내일 뭐, 어디 마포고 어디서 막 하기로 했대. 그래. 아, 너 느낌이 급수인데? 아, 세상에. 오빠 죄송해요. 제가 지금 쌩얼이거든요. 눈만 보여줄게요. 어때요? 아, 존나 무서워, 씨발. 오빠 지금 다 달려왔거든요. 저희 집에 여자 3명 있어요. 왜 달려왔어? 오빠, 저 오빠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? 맨날 패턱 걸고.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오빠 죄송해요. 제가 지금 쌩얼이라서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. 저희 이거 진짜 라이브. 근데 왜 이렇게 여자애들은 정수리를 찍어대는 거야? 오빠 저 미치겠어요. 나 우는 거 아니야? 안 우잖아. 아, 니가 방학이라 모여서 놀고 있니? 아, 이거. 왜 울어? 저 남자친구 버릴게요. 울지 마. 결혼해줘요. 아, 그러지 마, 야. 저 아,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는 효은이가 당했는데 오빠? 아니야. 네? 오빠 왜요? 야, 네 남자친구에게 충성해라,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. 빠끄. 빠끈! 아, 나 진짜 이것도 안 되겠네. 아, 사랑하지 마. 아, 네 여자를 뺏을 거야. 뭐야, 이게. 남친구 버리면 어떡해. 아, 왜다 급식이냐, 씨. 좀 맞춰, 좀 연령대 좀. 아, 이거 뭐. 커피나 한잔 할라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네. 이러려고 스타 된거 아니니? 근데 왜다 급식밖에 없어, 이씨. 하, 보자. 아, 이거 진실 게임, 씨. 아름다운 여성인 줄 알고 눌렀더니 다 꼬추고, 씨. 49세는 안 돼, 씨. 헬로? 우와! 그래. 우와, 귀엽다다! 뭐하니? 술 먹고 자요. 아, 무슨 머리 좀 빗어라. 아닌데. 아예 안 보인다. 오빠! 그래. 옆자리 비었어요. 안 비었잖아. 아, 아, 비었는데? 거기 낭 떨어지잖아. 침대. 아, 또 이렇게 다짜고짜 침대로 유혹하면 안 돼. 아, 여자들이 더 한다니까, 진짜. 아, 오빠, 춥다. 춥지? 네. 내가 더 추워, 이씨. 그래, 너는 뭐 하니? 술 먹고 잔다, 빠끄. 아니, 너 뭐, 학생이야, 뭐야? 직장인. 직장인? 네. 그래, 내일도 일하니? 당연하죠. 내일 2부 아니야? 1분대 일해야지. 아, 그래? 무슨 일 하니, 너는? 비밀. 아, 뭐 비밀이 많아. 아이씨. 아, 나 진짜 개 같네. 껐어, 씨발. 아, 성공하면 모든 여자를 가질 수 있는 줄 알았다. 아, 현실 개같이 모양. 아, 까였어. 까였디. 아, 점점 추해진다. 아, 근데 지금 이사 와서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존나 뒤지겠어. 지금 여기 지금 썰렁해서 씨. 마지막 한번 노려본다. 제정신인 인간들이 없어, 이 세상에. 그래.
그래 채팅에서 이거는 야 우리 아 이거 또 떨어지네 또 아 뭐야 이거 난리야 난리 방구석이지. 스토리 올려주세요. 저희 호텔이에요 지금. 아, 니네 셋이 뭐야 몇 명이야? 네 명이야 오빠, 뭐야? 저희 네 명 중에 누가? 오빠 저희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객관적을 해봐요. 솔직히 저 아님. 아, 저희 셋이에요. 야 월평 들어간다. 아하. 자 1번 옵션 1. 아하. 옵션 2. 말이 없는데? 아니 왜 말이 없지? 오빠 근데 야 안 돼 너네는 너무 정신없어서 안 돼 일단 그래 아, 아,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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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 안 돼 안 돼 사진 한 번만 찍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마크 마크 아 시끄러 꺼져 마크 마크 아 이게 아닌데 아 아 이제 여자들 난리야 난리. 아 근데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게. 아 참. 그래 그래도 좀 말을 하니까 낫다. 이게 개 같은 게 이게 집에 텅 빈 집에 씨발. 이거 봐 이렇게 혼자 존나 이 존나 이거 요새야 막 이런데 혼자 있으니까. 뒤질 것 같다니까 진짜 복도 봐 짐도 하나도 못 풀었다 지금 하, 집 구경 집 구경이고 자주가 없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 게스트룸 있지 방금 저기가 이제 게스트룸이야 게스트룸은 내 침대 옆이지. 그리고 화장실. 그리고 어씨 여기는 뭐 아직 아무것도 뭐 들어와 본 적도 없어. 집이 하나 더 있어 거의. 존나 울린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아휴 오늘도 혼자 자야겠네 아휴 이거 뭐 침대들 못 사가지고 개 같은 거 이러고 잔다니까 아 이러고 산다 내가 아 그냥 작은 집이 좋았어 아 그냥 원룸 살걸 가난이 씻겨 내려가지가 않는다 아 개같은 인터넷쟁이들 도움도 안 돼요 아유 니네 쓸데도 없어 이씨 전기장판? 아 침대를 써야지 니가 침대를 왜 줘? 뻔하지 침대 밑에 니가 숨어 있을 거 아니야 개새끼야 그럼 안 돼 인테리어 센스가 아니라 인테리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?
아무튼 내일 볼 수 있으면 보고. 그래, 다 꺼져.